2015년 3월 2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동시에 양쪽의 본문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더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의 이름은 박재철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찌질하게 가난하게 고생하다가 전남대학교 상경대학 입학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와중에 6.25 전쟁을 3년 겪으면서 인생 무상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깊은 고뇌 속에서 홀 어머니의 외동아들이라는 정말 끊기 힘든 인연을 끊고 1954년 2월에 불교에 귀의하기로 합니다. 원래 가려던 월정사에는 갑자기 내린 폭설로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우인이 머물렀던 절에서 당대 지성인이던 효봉 스님을 만나서 삭발하고 제자가 됩니다. 효봉 스님은 일제시대에 와세다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조선 이래로서 드물게 판사가 됐던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판사로 재직 중에 한 조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난 뒤에 진범이 잡히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법관직을 벗어던지고 엿장수가 돼가지고 조선 팔도를 그 죄책감이 떠돌다가 불과의 기회에서 스님이 된 그런 분입니다. 머리 깎은 젊은 청년에게 이 효봉 스님께서 법의 정수, 저 법이란 건 진리를 말합니다. 그 법의 진리의 정수리에 네가 한번 서보라고 법명을 줍니다. 이후에 세상은 그를 법정이라 부르고 기억합니다. 얼마 전 정찬조 씨가 법정의 일대기를 소설체로 불어쓴 소설 무소유를 읽었습니다. 소설가가 창작으로 쓴 게 아니고 법정의 제자이기도 했던 정찬조 씨가 법정과 많은 대화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일대기를 썼기 때문에 간접적인 법정의 자서지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체가 굉장히 탁월하게 아름다워서 좋았기도 했습니다만 비록 다른 종교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어서 제가 아주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법정의 어린 시절과 출가하게 된 배경과 스님이 되는 순간부터 폐암으로 79세 입직하기까지의 순간에 그 모든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법정은 효봉 스님에 만나가지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법정 그러면 무소유를 많이 떠올립니다만 그 정신도 효봉 스님에게서 받은 영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6.25 직후에 혼란한 사회 영향으로 불교계도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뭐 그 뒤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파괴를 일삼고 수행 풍토를 흐리는 그런 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수행하던 효봉의 제자가 효봉을 찾아봐서 동료들이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스님 대중, 여기 대중이란 말은 일반 군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의 제자가 되겠다고 돗닦는 무리들을 대중이라 합니다. 그 대중 중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스님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자에게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효봉 스님이 묵묵히 듣고 무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봤단 말이지. 예 스님, 수행자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단 말이군. 그렇습니다 스님. 담배를 피워도 안 된단 말이고. 그렇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봉 스님이 잘 알고 있군. 네 스님,
그러니까 잠시 침묵하다 효봉선이 벼락치듯이 큰 소리로 이 중을 남원했습니다. 니나 잘해라 이 자식아 이랬다는 거죠. 그걸 옆에서 법정이 본 겁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혹시 불교인들이 제 설교 들으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 기운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상상을 해본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법정이 생사를 넘나드던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어떤 성도가 되고 어떤 목사가 되었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에 실천하는 제자가 되기 위한 그의 피눈물 나는 자기 성찰과 정진의 자세, 그 노력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비록 우리가 다른 종교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진실됨과 처절함에는 이 자세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불교 책 읽다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좀 모순이죠. 제가 그 부분에서 내가 제자 된다는 데서 엄청 도전을 받은 겁니다. 이분은 부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몸부림친다. 나는 목사로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제뿐만 아니라 정말 한 부처의 제자가 그 제자의 진실된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성찰을 하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기초적이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컬 합니다만 목사가 근래에 뭐 제가 제자도 된 책도 많이 읽고 신학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어떤 책을 읽었을 때보다도 제가 영적으로 도전을 많이 주고 제 잠자던 영성을 깨웠던 책이 그 무소유라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실천하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신앙에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가,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 핵심이 산상수훈인 거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떤 교례나 어떤 가르침이나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본문을 두 개 나눠놓고 계속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산상수훈만의 결론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많은 가르침, 그 모든 교훈의 결론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교훈을 배운다고 한들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천하는 제자란 말씀을 듣고 귀만 키우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말씀 하나라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결단이 있는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제가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천은 없고 단지 신앙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다면 전혀 예수님 가르침을 듣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더 비극적인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실천이 없다 보니까 더 악한 인간이 되는 것 아닌가.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정말 도를 넘는 지나친 이 좀 문제가 많은 악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좋은 사람도 뭐니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제자된 우리들의 책임에 대한 중대한 가르침이자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프린트에서 나눠드린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 마태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분명히 중요한 초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팔레스타인의 생활 조건을 잘 아는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을 위해 쓰인 책입니다. 마태의 기록은 집을 지을 때는 어디다 짓느냐, 장소가 중요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벌판처럼 보이지만 겨울철에 우기게 갑자기 비가 내리면 급류가 흘러가는 무수한 강으로 돌변하는 지역을 와디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와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쾌적한 골짜기에 편편한 모래의 땅이라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아주 쉽고 편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우기에 비가 내리면 그 집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홍수를 견뎌낼 바위를 집터로 삼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바위 위에다 집 짓는다는 건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 위에다가 뭐 건축기술이 발달되다 하는 고대 시대에 그 나무로 고정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편편한 와디에다 쉽게 집을 지었던 겁니다. 홍수에 나겠지. 그렇지만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우리 집은 이 정도 지으면 홍수가 나도 견딜 거야. 그런 요행으로 집을 지었던 겁니다. 누가는 좀 다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보편적인 집 짓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소인데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짓느냐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깊이 파고 잘 다지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우선 편하게 날림공사를 하면 비바람 풍우에 집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튼튼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데 누가복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용이 다릅니다. 누가가 말한 깊이 기초를 판다는 의미는 신앙이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태도와 직결된다는 교훈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좀 얄파하게 가볍게 사는 사람은 신앙도 얄파하고 가볍게 생활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얄파하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깊이 파고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도 그 깊이 파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얄파하게 살듯이 예수를 얄파하게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말씀도 깊이 파보고 정말 진리가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파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누가의 초점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마태가 장소의 문제라면 누가는 방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전공이 목수이지 않습니까? 집 짓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훈의 핵심적 결론을 당신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지혜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행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너희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이리라.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환호하고 호응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대단합니다. 우리 어디서 듣지 못했던 좋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 말로는 하는데 실제 그걸 사는 사람 없더란 거예요. 그건 너희들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 내 말이 너희 가슴이 와닿고 내 말이 너희 은혜가 됐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삶은 따라오지 못하느냐. 진짜 내가 원하는 제자 내가 원하는 말씀의 반응 이런 것이다. 내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그게 오늘 드린 내용이란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해도 그게 이론에만 머물거나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행함이 없다면 쓸모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경험이나 짧은 지식이나 자기 고집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들 인생의 유일하고도 안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흔히 실수를 합니다. 내 경험과 고집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따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왜곡되고 병든 자화상에 두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본 비유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고 따라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위험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 가르침이 좋은 줄도 알고 지린 줄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심각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고민을 풀고 해결해야 우리가 법정은 아니고 성체스님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 도전을 제가 받은 겁니다. 한 몇 가지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던 것에서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 말씀이 좋은 줄 알면서도 그를 따르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주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주변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이 바뀌었던 많은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왔을 때 그들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거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그랬고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수가성 우물가에 허전했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와서 이제는 더 이상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운명이 바뀌었고
열두해를 혈루병을 알아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여인의 삶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자기들 심정 안에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도 올바르게 반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주님에게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과는 사실은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미움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똑같은 진리인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다른 반응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정성이라 일컬어진 황의 정성과 관계된 일화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삶이 사회 영향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직이 물러난 황의 정성에게 어느 날 동네 사람이 찾아옵니다. 정성어른 한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님 기일인데 해필 아들 녀석이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안 사람이 아들 아픈데 무슨 제사 드리냐고 제사 드리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정성어른 제사는 꼭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황의 정성 대답하기를 자네 말이 맞네. 가서 정성을 다해 제사 드리게 그랬습니다. 잠수 후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성어른 오늘 어머님 기일이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해필 우리 집에 기르던 개가 죽었습니다. 개가 죽은 이런 재수 없는 날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의 정성 말하기를 자네 말이 맞네. 오늘 제사 건너뛰게 그랬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하인이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 보면 제사를 드리라고 누구 보면 제사 드리지 말라고 이상해서 이유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황의 정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말려도 제사 꼭 드릴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제사를 건너뛸 사람이네.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들으러 온 것일 뿐이지 내 말 들으러 온 거 아니네. 그런 자들에게 옳은 소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제가 이걸 읽고 힌트 얻은 거죠. 똑같은 일이 예수님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대표자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믿음 좋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 예수를 만나서 삶에 바뀌었던 운명이 바뀌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기록보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사복음서를 쫙 펼쳐놔놓고 사복음서 대조 성경 내놓고 다 헤아려 봤어요. 다. 여러분 그게 제가 헤아려 보고 다시 또 충격받았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통틀어가지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 운명이 바뀌었던 사람 좀 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확대해가지고 해봐야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다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방향은 100번이 넘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민이 빠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기도 짧은 그 시간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많은 기록을 남겼을까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책과 독설을 그토록 성경에 많이 남긴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부분 생각도 안 하고 뭐 은혜 받았던 내용만 읽고 은혜 받습니다만 사실은 사복음서에 더 많은 내용이 바리새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묵상하다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교회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더 득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실천하는 제자, 행함 있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교만하고 거리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주의하라는 뜻에서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의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을 100분이나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미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기록된 거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려고 나섰다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00분이나 기록하셨겠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객관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의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바리새인들이 없을 수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활개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절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 듣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듣기 싫은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 말씀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가치가 없고 수준이 낮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거부한 겁니까? 절대로 아니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도 교만한 사람일수록 겸손하라 그러면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겸손하라는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납니다. 근데 그 화가 정당한 거냐? 예수님 말씀 듣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분노했나 보십시오. 그런데 그 분노가 정당한 것입니까? 인간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니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없고 진리를 실천할 힘도 없고 영혼의 집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인하는 사람, 가늠한 사람, 사기친 사람, 부정축제한 사람 나쁘다고 욕하지만 전두환을 얼마나 욕합니까? 그런데 전두환의 저지른 그 부정축제나 5.18 학살에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고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성경에서 살인한 사람, 그렇게 부정축제한 사람, 못된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만큼 싫어하는 죄란 말이에요. 교만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죄 아무리 머리에 든 것 많고 세상에서 이룬 것 많아도 교만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교만을 기초로 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영혼의 집은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지어도 주님 경고처럼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이게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자기 삶의 간증을 견고히 가진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듣기는 바로 들었습니다. 제대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진리를 실천하는데 실패했던 이유는 곧바로 행동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들 중 하나가 감정으로는 거듭 느끼고 있으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단계에만 머물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굳어집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참 이상하죠.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선을 알고 의인 줄 알면서도 안 행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더 악해져 가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신앙인이 그렇게 되면요, 은혜 받고도 삶을 안 바꾸면요, 희한하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기쁨이 사라져요. 절망만 생겨요. 그 무서운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 은혜 받으면 받은 만큼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인이 기쁨을 잃어버리던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는 한없이 많은 걸 느끼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도 변화되지 못하는 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느끼는 감정이 우리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내가 직접 가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나눠서 도와주는 행위는 분명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가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감정이 충만해지면 그 감정 충만이 내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일을 반복하면 우리 영혼을 더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한 인간이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모습이나마 주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집을 짓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지금 많이 힘들어 어려우시겠죠. 어떤 분들은 육신의 고통으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겪습니다만 아무리 삶이 힘들어 어려워도 미루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을 자기 삶의 실천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천할 수 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따르지 못한 이유는 긴 안목을 가진, 비전을 갖지 못한 영적인 무능력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것밖에 보지 못해요. 어리석은 건축가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건축하기 쉽고 편한 곳에다 집을 짓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여름에 강가에다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대학생들에게 갑자기 밤새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급류가 되는 바람에 텐트가 휩쓸려가가지고 6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죽은 사람인데 그 뒤 뉴스는 듣지 못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곡에서는 강가에 텐트 치면 안 되는 건 상식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나 우선 물이 가깝고 지형이 야행하기 편했기 때문에 강가에다 텐트를 친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 지형에 대한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불행을 당한 것입니다. 비슷한 예입니다만 작년 겨울에 대학교 신입생 환영을 하던 수련회 강당 건물이 기초가 기준보다 약하게 건설돼서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가지고 10명의 학생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 기억하시죠? 어리석은 인간들의 안목이 그런 비극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일생을 통해서 두 가지 중에서 항상 선택해야 되는 갈등에 많이 노출됩니다. 어떤 두 가지냐면 지금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당장은 힘들어 어렵지만 긴 안목에서 볼 때 좋은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우린 언제나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당장 나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안목을 가져야 돼. 지금 이 상황이, 이 사건이, 내가 찬 이 형편이 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읽을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영원한 가치를 순간에 지나가는 저 감정의 가치와 바꿔버린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건 에스만의 비극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지금 배가 고픈 상황에서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 나중에 아버지 전재산보다 좋아 보이는데 어떡해요? 그게 더 필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짧은 안목이 에스의 영혼의 비극이 있고 인생의 비극이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우선 좋아 보이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목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결코 진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안목을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높이 가지고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의 불편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훈련의 부족입니다. 노력이 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은 듣고 즐기고 그냥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우연히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 정경화 씨 가족들의 자서전을 읽어보고 굉장히 도전받은 적이 있는데요. 정경화 씨는 세계가 인정하는 첼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음악 가다 보니까 외국에서를 사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더라. 그리고 가끔 만나면 아무리 바빠도 자기 부부는 오전 4시간에서 5시간은 서로 타치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가진대요. 그때 뭐 하느냐? 연습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입니다, 정경화 씨가. 지금 당장 뭐 연주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 뭐 잘못된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손이 굳는다요. 그 세계적인 그 첼리스트가 하루라도 연습을 하면 손 굳는다고 매일 4시간에서 5시간 훈련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자세는 지금까지 훈련되어 내 모든 과거의 결과물이지 오늘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 없이 신앙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군대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장개석 휘하의 국민당 군대는 미국으로부터 현대식 무기를 먼저 받고 수적으로는 3배 이상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모택동 공산당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대만으로 망명을 가해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뭐 익히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훈련의 실패,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군 지휘관들로부터 일반 401위까지 나태함과 부패를 일관해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군대 가면 훈련 제대로 안 하고 비시비시 되면 그런 군대 보고 너희가 장개석 군대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장개석 군대 이거는 아예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군대. 그런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던 십자가 군병들도 반드시 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훈련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훈련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이성을 포기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높이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의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질할 때마다 성질 안 들어 성질 다 내고 억지 부릴 거 다 부리고 사람들 사이 이간질을 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을 떨면서도 입으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니까 엉뚱한 짓만 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자꾸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로운 도약과 깊이 있는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안식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목사는 6년 심하면 1년을 안식년 하는 게 전통입니다만 저 벌써 만 9년 지났습니다. 다음 달이면 10년차 됩니다. 그래도 교회 형편을 생각해서 4개월 정도만 안식년, 엄격히 말하면 안식월입니다만 그걸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 스스로 다시 훈련을 하고 좀 더 새로워진 성령의 가르침으로 채워져 돌아오려고 합니다. 4월 9일부터 3개월간 University of the Nation 열방대학에서 영성훈련을 하고 한 달간의 선교지를 좀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교회도 짓고 학교도 건축했는데 아직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학교 사역과 현지 사역 그리고 태국에 건축한 교회 헌당 예배 인도하고 라오스 현지인 교회 한 400여 명 모인다는데 라오스 그 공산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분이 모인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서 좀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라오스 학교도 방문해서 학교 건축한 것에 대한 정식 정정식을 하고 그 학생들 한 정교수 500명 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가서 이번에 복음을 좀 전해가 오려고 하는데 연필 한 자라도 주면서 제가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격려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DTS 훈련을 받고 목회자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전혀 새로운 길을 걷게 됐던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 다음 과정, 한 단계 높은 과정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에게나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 건축이 끝나고 나면 정말 바빠지고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도로서 성도와 목사 간에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리를 잘 지켜서 제가 없는 동안에도 예배를 소홀하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설교 듣다가 익숙한 사람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누가 설교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안식년 간다 그러니까 벌써 막막하대 생각만 해도 막막하다 그러고 마음이 참 죄송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중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좀 견뎌봅시다. 그걸 좀 견뎌보기를 바랍니다. 아, 어떤 분은 목사님 안식하니까 나도 안식할 거야. 이러면 곤란하다. 아, 목사 안식한다고 나도 안식할 거야. 그러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제가 거기서 매주 몇 명 오나 다 볼 텐데. 신경 쓰여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혹시 지금 마음으로 안식이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 이 시간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없어도 여러분 의리를 잘 지켜서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목사 보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의리를 잘 지켜서 교회를 잘 지켜주시면 제가 돌아와서 더 큰 사랑과 섬김으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빚을 갚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겠습니다. 우리 함께 희망 가운데 기다려주기를 바랍니다. 불과 4개월입니다 여러분. 3년짜리 군대도 보내는데 4개월 민방위 훈련 보낸다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4개월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서로 부끄럽지 않은 위치에 서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크게 들어 사용하실지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벌써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는 확신이 있다고요. 저는 열심히 훈련받고 또 여러분은 의리 잘 지켜 교회 잘 지켜서 예배 잘 드리면 우리 다시 만났을 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제 안식년 간다고 또 별도 희한한 유언비가 돌아다닐 때도 저도 듣고 웃었는데 여러분도 들었습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면 괜찮습니다. 그냥. 그만큼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고 박 목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안식년은 제가 가는데 자기들이 왜 쓸지는 몰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박 목사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신다면 제가 없어도 흔들림 없이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여러분 힘들어 어려울 때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애비 없는 자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서 열심히 땅을 깊이 파고 주체를 깊이 파고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 함께 깐깐하게 잘 계시면 우리 세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걸 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제가 그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훈을 정리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며 무엇보다 나의 안목이 짧음을 알고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라 나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짜 내가 별 볼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은혜 갔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점점 그래 되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반석의 영혼의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영혼의 집을 짓습니다. 짓고 있다고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의 집을 어디에 짓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짓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의 주춧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헌금이 우리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합시다.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자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집을 반석에 짓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집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문제를 오늘 예수님 다루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반석으로 지은 영혼의 집에는 결코 비도 내리지 말고 바람도 불지 말고 어떤 어른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 좋으면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만수 형통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만을 신앙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건 기복적인 미신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편하게 만들기 오신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삶에도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달픔이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앙한 백성에게도 비가 내리는 어려움이 있고 홍수가 나서 고통받고 하리케인 같은 거센 태풍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가치가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 어려움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나가는 용기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당한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굳건히 극복하고 오히려 더 활짝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여러분 신앙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리케인 같은 태풍이 불면 기초가 약한 집들 당장 무너지겠죠. 기초 약한 집들이야 그런 태풍 아니라도 다양한 이유로 너무 쉽게 무너질 겁니다. 여기 예수님 교훈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집에도 비바람 풍파는 일어난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고 살아서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영혼의 집은 기초를 깊이 파고 주님의 반석에 서 있는 집뿐이다. 바다에는 파도가 이는 법이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파도는 항상 있죠. 그러나 훌륭한 선장은 파도가 높다고 항구로 돌아가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파도가 높이 칠수록 배가 가장 안전하게 항해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파도 앞에서는 절대로 배를 돌리는 법이 아닙니다.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근데 경험 없고 어리석은 선장은 높은 파도 보고 겁을 먹고 배 돌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서해안 페리 사건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선장이 경험이 없었는지 제주도 가는 배였는데 파도가 꽉 미치니까 배 돌리려다 배를 돌리는 속에 높은 바다 쳐보니까 넘어가죠 배가. 그래서 회리호 사건이 그래서 전복됐습니다. 기초를 잘못하고 만든 영혼의 집들이 그런 비극을 맞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가끔 기초가 잘못된 집을 봅니다. 쳐다볼 때마다 불안하죠. 저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지난주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에서 45층 되는 건물 단 15일이 지었답니다. 하루에 3층 올라갔습니다. 전 그게 정말 가능한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말이 그래서 이 부실 공사 논란이 벌써 일어난다.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45층짜리 어떻게 15일 만에 짓습니까? 뼈대만 지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던 모든 도배 도시까지 다 끝났다는 거야.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초를 잘못 만들어 무너진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영혼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의 집은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 내 개인의 욕망이나 내 고집에 서 있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초를 깊이 파고 주초를 잘못 세우면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리라. 우리 집 짓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집을 어디 짓는지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집을 짓는 그 행위 자체보다 어디에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인생의 태풍이 왔을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예기치 못한 험악한 태풍이 닥쳤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실천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평소에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한순간 감정이 희생양이 되어서 흔들도 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 모두 영혼의 집을 짓습니다. 인생의 항해에는 항상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들 영혼의 집이 태풍에 무너지기를 바랐겠습니까? 결코 아니라고요. 아무리 거센 태풍이 몰려와도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대로 무너지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뜨거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어떤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처를 깊이 파고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불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아름답고도 견고한 영혼의 집을 짓는 실천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 영혼의 집을 짓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고백하며 우리 신앙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기초를 깊이 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아름답고도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위기로, 또 이런저런 모습의 삶의 태풍을 만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무너지지 마라.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자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뢰신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당한 모든 종류의 인생의 태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초를 깊이 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굳센 반석에 세움으로써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